많은 분들이 요즘에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시는데요.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 중에 음식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건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아침 식사를 하는 것이 맞느냐, 안 하는 것이 맞느냐, 다이어트 할때 어떤 것이 도움이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오늘 이것이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만성피로 스트레스 전문가 이동환입니다. 여러분들 다이어트 해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다이어트 하실 때 음식을 줄여야 된다는 건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아침을 먹는 것이 좋으냐 안 먹는 것이 좋으냐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사실 있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서는 다이어트 하실 때 아침을 드시나요? 안 드시나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과학자들끼리도 논란이 많은데요. 오늘 그 이야기 좀 명쾌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침을 먹어야 된다는 주장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그 이유는 뭐냐면 아침을 안 먹었을 경우에 일단은 점심시간까지 너무 배고픔을 참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점심시간에 쓸데없는 폭식을 하게 된다, 과식을 하게 된다는 것 때문에 아침을 조금이라도 먹는 것이 좋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것도 일리가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또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의 이유는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우리가 아침을 안 먹으면 뇌 활동이 이 에너지 이제 소비가 필요한데, 이 영양분이 필요한데, 뇌가 활동하는 것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업무 능률이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소모가 되고, 에너지가 감소되기 때문에 아침을 먹는 것이 훨씬 더뇌 활동에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호르몬 관련도 돼 있어서 아침을 안 먹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더 나온다. 그것 때문에 점심 때또더 많이 먹게 된다. 이런 얘기들을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것도 다 일리가 있는 얘기고요. 물론 이제 아침을 먹어서 살을 빼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근데 또 반대로 아침을 안 먹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만만치 않은 이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일단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드려야 될것 같아요. 바로 뭐냐면 우리 세포 내에서는 세포 자체를 청소하는 세포 청소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토파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오토파지라는 것은 오토란 뜻이 원래 자가란 뜻이고 파지는 잡아먹는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토파지라는 것은 스스로 자기 자신에 있는 쓸데없는 물질을 잡아먹으면서 세포 자체를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작용이 우리 몸속에서는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오토파지라는 것은요, 세포가 있으면 세포 안에 조그만 소기관들이 있고, 또 이렇게 좀 단백질 찌꺼기 같은 것들이 떠돌아 다닙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스스로 잡아먹어서 이것들을 분해해서 그것을 또 우리의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오토파지라고 하는 우리 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정작용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작용이 사실 몸에서 잘 일어나는 사람들은 몸이 더 건강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토파지가 잘 일어나지 않아서 그런 쓸데없는 막 소기관들이 죽은 것들이 세포 안에 쌓이거나 잘못된 단백질들이 막 찌꺼기가 쌓이면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병이 생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병이 생기냐면요. 치매도 오토파지가 잘안 되는 사람이 생긴다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파킨슨병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대사질환 또는 뭐암 같은 병도 오토파지가 잘안 되는 사람들이 생긴다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오토파지라는 것은 언제 그러면 잘 생기느냐? 사실 오토파지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면서 이것이 2016년도 그 일본의 그 오스미 요시노리 박사님께서 이 오토파지를 확실하게 밝히면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것이 바로 이 오토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요즘에 되게 많이 의학계 내에서도 관심 있는 주제인데요. 오토파지가 잘 일어나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방법인데 언제 일어나느냐? 오토파지는 공복이 오래 길어질 때 몸에서 스스로 세포 내에서 오토파지가 일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오랫동안 음식을 안 먹게 되면 그러면 이 세포 내에서 이러한 자정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오랫동안이 몇 시간이냐? 보통 적게는 8시간에서 많게는 12시간 이상을 지나야 오토파지가 잘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이어트 할때왜 일일일식이라 그래가지고 왜 하루에 한 끼만 먹는다라든가 아니면은 뭐한 끼를 중간에 굶어주는 이런 거 많이 해보셨잖아요. 많이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그것도 역시 오토파지에 대한 내용과 함께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녁을 일찍 드시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한 12시가 지나죠. 12시간이. 근데 그때부터 오토파지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점심까지 공복 시간을 가져가면 몇 시간 동안 오토파지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시간을 줄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16시간에서 18시간 정도 금식을 하게 되면 오토파지가 잘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오토파지를 생각하면 오히려 아침을 안 먹는 것이 훨씬 더 우리 몸에 좋은 작용을 하면서도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또는 저녁을 안 먹을 수도 있죠. 아침, 점심을 드시고 저녁을 안 드셔도 점심 때부터 그 다음날 아침까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공복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오토파지가 활성화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오토파지 때문에 이렇게 금식을 꼭 해야 되는 것인가? 사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만일에 오전에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는 분, 또는 두뇌회전을 빨리빨리 많이 써야 되는 분이라면 아침을 드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대신 조금 드시고, 그 다음에 점심 때도 조금 드시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오전에 그렇게 큰 활동이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굶어 주시는 것도 저는 오토파지를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이어트를 통해서 오토파지도 함께 일어날 수 있도록 하면서 함께 칼로리를 줄여가는 방법도 우리의 몸에 건강한 작용을 할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하느냐?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그날이날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침 시간에 활동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러면 아침을 조금이라도 먹는 편이고요. 만약 그렇지 않은 날은 아침을 굶습니다. 특히나 전날 저녁을 조금 늦게 먹었다 하는 날은 그 다음날 오전에 공복 시간을 좀 길게 둠으로써 오토파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물론 또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다 보면 질문 나올 수 있는데 물 마시는 건 어떠냐 물어보시는데 물은 상관없습니다. 칼로리만 들어가지 않으면 되고요. 물은 드셔도 중간에 충분히 드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튼 간에 오늘 제가 오토파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이런 분들 있죠. 아침, 점심, 저녁 다 드시고 밤참까지 드시는 분 계시잖아요. 이렇게 네 끼를 드시게 되면 어떨까요? 우리 몸에서 오토파지가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적습니다. 거의 없죠. 그렇게 생활하시다 보면 세포 내에 찌꺼기들이 남아서 결국은 여러 가지 질병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 분명히 이해하시고요. 공복 시간을 길게 두자. 밤참은 먹지 않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궁금증이 좀 해소가 되셨나요? 사실 아침 식사를 하는 쪽, 안 하는 쪽둘다 일리 있는 것들을 주장하고 있는데 저는 자기 자신에 맞게 선택하면 좋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아침에 꼭 먹지 않아도 된다면 오토파지를 위해서 공복 시간을 16시간, 18시간 가져가는 것도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신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